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6년이 지난 피견인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차량이 6년 지났대요. 그럼 신차는 아니네요. 그러면 검사 유효기간이 얼마겠습니까? 피견인자동차니까, 여기 피견인자동차 있죠, 여기. 예. 그래서 요거 2년이죠? 신차가 아니니까, 6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럼 답이 3번 2년이 되는 거죠. 신차 구입 시 임시운행 허가의 유효기간의 기준 얼마입니까? 했습니다. 임시운행 허가요. 유효기간 얼마나 될까요? 했는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상 임시운행 허가에서 신규 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10일 이내로 하고 있어요. 네, 이게 10, 15, 20, 30일 있는데, 신차의 임시운행 허가 기간은 10일 이내 되겠습니다. 답 1번입니다. 67번. 다음 중 자동차 변경 등록 사유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이게 변경 등록도 있고, 뭐, 이전 등록도 있고, 다양한 등록들이 있죠. 보면, 이 본거지가 변경됐을 때,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번호가 변경됐을 때, 그 다음에 법인의 상호가 변경됐을 때, 이런 것들은 변경 등록을 하는데, 이 소유권이 변동된 때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해야죠. 변경 등록이 아니고 이전 등록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유가 아닌 거예요. 답이 요거 3번입니다. 소유권 변동은 이전 등록이에요. 68번, 자동차의 화재 예방 요령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옳은 것은 했어요. 불 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동차의 배선 상태, 연료 계통, 점화 장치 등은 6개월마다 정기 점검한다. 이게 틀렸네요. 수시로 해야 돼요, 수시로. 그래야 불이 안 나죠. 6개월마다 점검하면 7개월째 불 나면 어떡해요. 그죠? 네, 수시로 해야죠. 주행 중에 흡연할 때는 담뱃재는 차창 밖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차창 밖에 불 나면 어떡해요. 그럼 안 되죠. 네, 담뱃재는 반드시 꺼서 보관을 해야죠. 틀렸고. 차내 라이터나 성냥을 보관할 때에는 반드시 서랍에 보관해야 된다. 아니죠. 차내 라이터나 성냥을 보관하면 안 돼요. 왜냐면 라이터 같은 거 여름에 뜨겁게 야외에 주차해 놓으면은 라이터 터질 수도 있죠. 굉장히 위험하죠. 네. 불납니다. 네. 조심하셔야 되고. 화재 발생에 대비해서 차 내에는 항상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익혀둔다. 이게 맞는 얘기죠. 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네.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4번 답이 되겠네요. 도로교통법상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하거나 불법 부착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부착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단속이 안 되게 하는 장치들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일반 자동차의 경광등, 견인차의 사이렌, 운행기록계, 경찰관서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이거 경광등이나 사이렌, 무전기 이런 거 누가 쓰는 거예요? 이거? 경찰이 쓰는 거죠. 경찰하고 겹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경찰 비슷하게 흉내내고 이래도 안 됩니다. 네. 운행기록계는 화물자동차들이 적법하게 운행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장치하고 다니는 거죠. 이건 당연히 불법 부착 장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부착을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답이 3번이죠. 해당하지 않습니다. 70번,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매수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되는가? 이전 등록, 차 사신 거죠. 중고차 사거나 이러면 이전 등록하는데 그때 며칠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되는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답이 1번이에요. 20일 같은 경우는 증여고, 누가 나한테 준 거예요, 그냥. 그건 20일이고,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부모님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는, 이런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 이전 다 15일 이내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은 15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쉽게 답을 찍으실 수가 있겠어요. 71번,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며칠 이내인가 했습니다.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며칠 내로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유효기간 만료일이 여기면 앞뒤로 얼마 동안 요거 검사를 받아줘야 되냐 하는 거예요. 31일이요. 요일로도 30일, 요일로도 31일. 요때 만료일로부터 전후 31일 이내에 받으셔야 됩니다. 네. 너무 일찍도 받을 수 없고, 그 지나면 이제 과태료 나오죠. 네. 요때 딱 전후 30일, 그러니까 62일 동안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답이 1번, 31일이 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보유자의 처벌 기준으로 맞는 것은 자동차 사시면 무조건 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돼 있죠. 책임보험이라고 우리 부르는데, 그거 만약에 안 들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보면 보험 등 가입의 의무가 있어요.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과태료를 부과받아요. 그래서 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보험 안 들어도 과태료를 냅니다. 보험 반드시 들어야 되죠. 네. 아니 내가 보험 안 들겠다는데 왜 무슨 상관이냐 이게 아니고, 네. 왜냐면 사고가 나는 거는 자신이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 거고, 네. 본인도 책임을 면해야 되고 또
나 다쳤을 때도 혹은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처리를 받거나 상대방의 피해도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책임보험은 반드시 들게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반드시 들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안 들게 되면 과태료가 얼마나 오냐 하는 문제죠. 답이 1번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답 1번입니다. 자동차 소유권이 상속 등으로 변경될 경우 하는 등록의 종류, 이거 뭐라 그랬어요? 상속이나 증여나 매매나 이런 걸로 해서 소유권이 이 사람에서 딴 사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전되는 거죠. 네. 답이 이전 등록이죠. 2번 되겠습니다. 74번. 자동차 소유자가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이 검사. 뭐라고 합니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무슨 검사요? 정기 검사요. 네. 너무 쉬운 문제죠. 이런 문제 틀리면 맞출 게 없습니다. 그죠? 이건 정기 검사 얘기고요. 정의는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되겠습니다. 답 2번이었습니다. 75번. 다음 중 자동차를 매매한 경우 이전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차 사시거나 중고차 매매하거나 그러면 어디 가서 차 등록합니까? 구청 가서 등록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요. 시군구청. 요게 이전 등록의 담당 기관이 되겠죠. 답 2번입니다. 76번. 자동차 등록의 종류가 아닌 것두 가지 찾아보래요. 네. 등록에 보면 신규 변경 이전 말소, 압류 저당 경정 예고 이렇게 있어요. 종류 아닌 거 찾아보래요. 권리 등록이란 말 없고요. 설정 등록 없고요. 네, 말소는 있어요. 네, 말소 등록 있고 경정 등록도 있고. 네. 그래서 아닌 거 찾는 거니까요. 2번과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77번. 자동차 앞면 착륙 위에 가시광선 투과율 얼마라고 했습니까? 이거 70이랑 40인데 어디가 앞이에요? 이게 앞이죠. 네, 40은 앞열 운전석 앞쪽하고 보조석 조수석이라고 부르죠. 고고 유리 이건 40이고 앞면 유리는 70이고 지금 앞면 착륙 위에 얘기했으니까 4번이 답이 되겠네요. 78번. 다음 중 운전행동 과정을 올바른 순서로 연결한 것은 했어요. 어떻게 운전을 하는가 하는 건데, 운전행동 과정은 인지, 판단, 조작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이것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이제 사고로 바로 이어지게 되죠. 원래 이제 교통공학에서는 이 PIEV라고 불러요. 이거는 공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이제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인지한다, 지각한다, 그다음에 판단한다, 식별행동 판단, 그다음에 조작한다, 반응, 이렇게 표현하죠. Perception, Identification, Emotion, Volition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려운 얘기니까 패스하고요. 네, 인지 판단 조작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답 1번입니다. 79번. 운전자가 지켜야 할 준수 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했어요. 운전자가 지켜야 할 준수 사항. 올바른 거 찾아보래요. 맞게 운전하는 사람 고르세요. 이런 얘기죠. 자신의 차 앞으로 차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앞차와 거리를 좁힌다? 이거 완전 비매너죠. 네, 위험합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는 횡단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빠른 속도로 통과한다? 주위에서 건너야죠. 언제 사람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고속도로에서 야간 운전 시 졸음이 오는 경우 갓길에 정차하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운전한다. 휴식을 취하긴 해야 되는데 휴게소 가서 취하셔야죠. 갓길에서 정차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보이지 않더라도 제한 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한다. 왜요? 어린이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고를 방어하는 방어 운전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준수사항으로 올바른 행동이 되겠습니다. 답이 4번이죠. 80번. 다음 중 운전자 등이 차량 승하차 시 주의사항으로 맞는 것은? 차 타고 내리고 할때 조심해야 될게 뭐냐는 거예요. 타고 내릴 때는 뒤에서 오는 차 있는지 확인을 해야죠. 그죠? 문 열기 전에 봐야죠. 예. 그냥 냅다 문 열면 문짝 날아갑니다. 문짝만 날아가면 다행인데 나도 날아갈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죠. 맞는 거네요. 1번이고요. 문열때 완전히 열고 나서 곧바로 내립니다. 아니죠. 차 오는지 꼭 이렇게 뒤돌아보고. 심지어 오른손으로 문 열기 운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오른손으로 문을 열면 고개가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예.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렇게 오른손으로 문 여는 것도 법제화하자 뭐 이런 식으로 요즘 하고 있죠. 뒷좌석 승차자가 하차할 때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해야 된다. 아니죠. 뒷좌석 승차자가 하차를 할 때는 백미러를 통해서 차가 오는지 오토바이가 오는지 이런 것도 보고 위험을 경고해줘야죠. 뒤에 오토바이 온다. 아직 열지 마.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얘기죠. 또 운전석을 일시적으로 떠날 때는 시동을 끄지 않아도 된다. 안 되죠. 위험합니다. 시동 걸어놓고 가시는 분들인데 왜 주차 딱지 뛸까봐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차에서 이탈하는 상태면 무조건 주차 위반이에요. 예, 시동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운전석 떠나실 때는 시동 반드시 끄셔야 돼요. 왜냐면 시동이 걸린 상태로, 만약에 뭐, D 걸린 상태로 사이드는 잡았는데 사이드가 풀려버리면 차가 그냥 직진해버리니까 아주 위험합니다. 이건 운전석을 떠나실 때 반드시 시동을 꺼야 되겠죠. 그래서 주의사항으로 맞는 것은 타고 내릴 때 뒤에 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1번이요. 도로교통법상 올바른 운전 방법으로 연결된 것은 했습니다. 운전 방법에 대한 얘기네요.
학교 앞에 보행로 운전할 때 어린이에게 차량이 지나감을 알릴 수 있도록 경음기를 울리면서 지나간다. 학교 앞에 애들 공부하는데 경음기 울리고 그러면 매너가 아니죠. 그리고 반드시 애들이 지나간다 그러면 일시정지를 해야 되죠. 또 철길 건널목은 차단기가 내려가려고 하는 경우에 신속히 통과한다? 그러다가 큰일 나죠. 차단기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면 딱그 앞에 정지선에 정지를 하셔야 되고, 이미 차단기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진입하면 안 됩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 비신호 교차로 얘기하는 거죠.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한다. 그죠? 이게 맞죠. 그다음에 야간 운전 시에는 차가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반대편 차량의 운전자가 주의할 수 있도록 전조등을 상향으로 조정한다. 이거 하이빔 킨다는 얘기죠? 이거 키면 안 되죠. 이거 매너가 아니죠. 반대쪽에서도 아마 킬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전조등을 하향으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시골길 같은 데 가다 보면은 가로등도 없고 그래서 상향등으로 키고 달리는 경우 있거든요. 반드시 상대방이 온다 그러면 반드시 꺼주는 그런 매너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눈부심에 의해서 상대방이 내차 충돌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건 주의를 하셔야겠죠. 이거 문제 답은 3번 되겠습니다.